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2교시에는 미래세대호의 권영배 팀장님 모시고 예고해드린 대로 글로벌 로보틱스 산업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요즘 시장 트렌드 그리고 뭘 좀 투자하면 좋다고들 하는지 뭐 투자하면 좋은지야 누가 알겠어요. 뭐 투자하면 좋다고들 하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아, 주식시장에 이런 스토리들 보면 뭐 네. 정말 내가 미래의 세계에 와 있구나. 맞아요. 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그런 생각 많이 했고. 로봇, 우주선 뭐 이런 게 다 그냥 주가로 거래가 네. 되니. 제가 안 그래도 비슷한 생각 많이 하고 있었는데 네. 오늘 좀 재밌는 뉴스를 봤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부산항에서 드론 배송을 이제 시작했다. 최초로 드론. 예. 예,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서 그러니까 그동안 뭐 이렇게 테스트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이제 최초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서 이제 비즈니스 시작한 업체가 생겼대요.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예. 근데 이게 핵심이 뭐냐면 드론도 결국 이제 날아다니는 로봇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부산항에서 저 멀리 이제 배가 들어왔어요.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선원들한테 뭐 물건을 갖다 줘야 돼요. 그럼 가면 드론이 가면 배로 갔을 때 한 40분 걸린대요. 예. 기사에 의하면 드론으로 가면 5분 걸려요. 그리고 비용이 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비해서 80% 이상 싸진다고 합니다. 그래요? 드론이? 예. 네. 그러니까 일단 뭐 일단 그 드론은 사람이 안 타잖아요. 드론에. 아. 그러니까 이제 인건비에서 많이 빠지고 예. 시간이 많이 절약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감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에다 싣고 가려면 네. 배값도 있잖아요. 근데 배보다 드론이 훨씬 싸잖아요. 그렇죠? 그렇기는 하고 네. 그래도 떠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늘로 떠다니는 게 물에 떠 있는 것보다 더 힘들지 않을까? 그렇죠. 저보고 그치만... 물에 떠 있어 그러면 그냥 누워 있으면 되는데 하늘에 떠봐 그럼 막 날라.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드론 이 기사를 보니까 아주 무거운 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가벼운 것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예. 가벼운 것들만 이제 이 운반하는 그런 거죠. 근데 그런 어느 정도 드론이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예. 드론이 뭐 시간과 비용을 굉장히 세이브해 줄 수 있다는 뉴스를 봤는데 저 이거 보고서 진짜 정말 날아다니는 로봇의 시대가 진짜 예. 눈앞에 왔다 그런 맞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러면 한번 좀 하나하나 네. 좀 들여다보죠. 일단 제가 로봇 전체를 봤을 때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익숙하신 건 이제 산업용 로봇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그거는 봤죠. 네, 산업용 로봇 그 프로그래밍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공장 가면 많잖아요. 이런 거. 네, 그래서 산업용 로봇은 그렇지만 약간 산업용 로봇은 물론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지만 약간 한계가 있는 거는 공장 밖에서 좀 별로 좀 쓸모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산업용 로봇에 대한 투자라고 하면 산업용 로봇의 수요처는 대부분 뭐 자동차 회사. 반도체 회사. 네. 그래서 결국엔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돼서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해야 산업 로봇 수요도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약간 구조적인 성장으로 보기는 좀 그래요.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날아다니는 로봇인 드론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난주 월요일날 저희 이재광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말씀드렸었던 네. UAM 그것도 이제 뭐 날아다니는 로봇이잖아요. 그런 쪽 아니면 군사용 드론 의료용 수술 로봇 이런 전문 서비스 로봇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이쪽은 연평균 한 30% 이상 굉장히 빠른 성장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는 로봇 분야가 이제 유망한데 특히 이런 전문 서비스용 쪽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들었을 테니까. 네. 뭐 그러니까
이미 많이 비즈니스가 현실화되고 있죠. 예를 들면 의료용 로봇, 뭐 아마 조만간 저희 또 다른 애널스가 나와서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네, 수술 로봇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뭐 인튜이티브 서지컬이라는 회사, 뭐 글로벌하게 거의 뭐 그냥 수술 로봇 플랫폼이 됐죠. 회사 이름이 인튜이티브 서지컬입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데요. 예. 이런 회사도 있고, 또 군사용 로봇 중에 보면 우리 그 글로벌 호크 혹시 아시나요? 우리나라에도 도입하는 것 같아요. 미국의 노스루 그루만이라는 회사, 방산 회사가 만드는 무인 정찰기입니다. 네. 날아다니는 로봇, 날아다니는 것에서 사람이 빠지면, 그러니까 무인으로 비행을 할 수가 있게 되면 굉장히 얻을 수 있는 게 베네핏이 많죠. 많아요. 비행하는 거, 사람이 타면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설비들이 필요하고, 예. 사람을 태우는 것 자체가 중량이 나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비행기 입장에서 굉장히 좀 비효율성의 요인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비행기 오래 날르면 사람 탈 수 있으면 힘들잖아요. 근데 뭐 무인은 뭐 24시간 이렇게 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네. 좋은데, 이쪽에서도 시장이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고 있죠. 요즘 갑자기 로봇 이야기가 나오고 우주항공 이야기가 나오는 건 네. 그냥 가끔씩 이런 얘기도 나오다가 들어가 주식시장이 그런 거야 예요? 아니면 뭔가 최근에 기술적인 변화가 있어서 이 산업이 태동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네,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인 변화가 지난 한 5년 동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가장 핵심적인 건 인공지능입니다. 제가 얼마 전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인공지능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 로봇이다. 산업인 로봇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산업인 로봇 원래 힘 셌어요. 예. 지난 20년 전에도 힘은 엄청 셌어요. 지금도 엄청 셉니다. 예. 그렇지만 20년 전과 10년 전 그리고 지금과 가장 큰 차이는 로봇의 이제 두뇌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이 많이 좋아진 거죠. 네. 네, 그래서 인공지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 로봇이 사물을 인식하는 머신 비전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정교해졌고, 옛날에는 산업 로봇이 뭔가 인식해야 될 타겟 물체가 모양이 조금만 삐뚤어졌어도, 예를 들면 뭐 깡통이다. 모양이 조금만 찌그러져도 이게 깡통이 진짜 헷갈려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우리 뭐 머신러닝, 기계학습 많이 시키잖아요. 대충 모양이 비슷하면 이게 깡통인지 병인지 정확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은 원래 굉장히 힘도 세고 빨랐어요. 그렇지만 예. 그거를 컨트롤하는 그런 컴퓨터가 약했는데 그게 거기 굉장히 강해진 거죠. 저는 네. 그 얘기 얼핏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가 뭐가 문제냐면 이거 잘하는데 네. 그 사람이 옆으로 지나가면 지가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춘다는 거예요. 아, 옛날에는 사람이 왔는지 모르니까. 일을 하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맞아요. 적절하게 일을 멈추게 하는 게 너무 힘든 기술이다. 맞습니다. 로봇은. 굉장히 위험했었죠. 괜히 네. 옆으로 다가갔다가 퐁 맞으면은 뭐 이제 사람이 날아가니까. 요새는 그 코봇이라고 해서 사람이 만약에 오잖아요. 예. 부딪히는 순간 자기가 스스로 이 힘을 쫙 빼는 그런 것도 있어요. 뭐 네, 그렇죠. 그런 건 이제 이 뭔가 모터 같은 데다 그런 이 전력 신호가 오는 거를 그대로 인식해서 단사를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다양한 로봇들이 만들어지고 맞습니다. 있다. 인공지능. 뭐 드론을 또 다시 예를 들어볼게요. 예. 드론 저희 아들이 이제 한 5년쯤 전에 갖고 놀던 깡통 드론 이런 것들은 네. 뛰었어요. 바람이 한번 휙 불면 그냥 그대로 떨어집니다. 사람이 그걸 균형 맞추는 게 진짜 어려워요. 네. 그리고 가기도 어려워요. 이렇게 뭐 이렇게 나무 사이로 날아가는 거 제가 조종해봤는데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요즘 나오는 드론은 그냥 지가 가요. 드론 밑에 카메라로 이제 지면을 계속 보고 있고 자이로 센서로 균형 다 잡고 GPS로 이 위치, 이 높이 이런 걸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명령하는 사람이 이 위치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 바람이 불건 말고 굉장히 위치를 조절을 스스로 잘하죠. 예. 그리고 뭐 중국의 DJI라는 회사 드론에서 굉장히 넘버 원인 회사거든요. 비상장이라는 예.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회사의 드론 같은 경우는 액티브 트랙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기능이 예, 있어요. 예. 그거는 예. 드론이 어떤 그 타겟을 정하면 걔를 계속 따라가요. 만약에 제가 요즘 이렇게 자전거 많이 타시잖아요. 예. 자전거 타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드론 이렇게 띄워놓고 자기 이렇게 찍어놓는 거예요. 자기가 자전거 타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멋진 영상으로 자동으로 드론이 찍어줍니다. 어허. 이게 다 인공지능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드론 이런 거를 뭔가 좀 날리려면 이게 뭔가 이 드론 조정하는 전문가분이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인공지능이 결합하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드론 같은 날아다니는 로봇, 산업인 로봇, 아니면 요즘 가정에서 많이 쓰시는 로봇 청소기 이런 것들이 진짜 쓸만해지게 된 거죠. 알겠어요. 하드웨어, 로봇의 하드웨어는 진즉부터 있었는데. 그럼요. 네.
이제는 뭐 드론도 그렇고 산업 로봇도 그렇고 로봇 청소기도 그렇고 저는 하드웨어가 중요한 기술 네. 경쟁력의 요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결국에 인공지능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적인 기술들이 중요한 경쟁력의 요인이고 예.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회사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바로 투자 대상 이야기로 좀 들어가 봐야 되나요? 아니면 뭘 좀 더 배우고 들어가야? 예, 뭐 투자 대상으로 하죠. 근데 약간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군사용 그 드론 회사, 아까 네. 말씀 노스 그루먼이나 아니면 중국의 뭐 항텐차용 이런 회사들도 저는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도 좋은 투자 대상이라고 봅니다. 특히 군사용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미중 간의 경쟁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 특히 중국이 그런 무인기 측면에선 뒤져 있어요. 중국이 국방비 중에서 무기 구매로 사용하는 비용 중에 무인기로 나가는 비중이 2%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미국과 비교하면 미국의 1990년대 수준인 거죠. 아, 미국은 그래서, 요즘 주로 무인기 사요? 무인기 쪽으로 많이 투자하고 있고 개발도 하고 있고 특히 보면 제가 이름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무인 전투기까지 막 테스트하고 있어요. 무인 전투기가 막 공중에서 공중 구비도 지 혼자 합니다. 예. 그런 것들까지 가 있는데 중국은 이제 그걸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은 또 아마 그쪽으로 많이 투자를 할 거고 그쪽에서 무인 드론 이런 쪽 구매가 많이 나타날 것 같고요. 예. 또 그 다음과 또 중국산 드론이 미국 뭐 글로벌 호크 이런 거보다 가격이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중국산은 이게 가성비 예. 가성비가 또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동맹국이 아닌 그쪽으로도 많은 수출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용 드론 같은 쪽은 시장도 괜찮고 투자하기도 개별적으로 괜찮은 것 같고요. 그런 산업들 네. 이야기 좀 듣다 보면 궁금한 점이 네. 시장성이 얼마나 있느냐. 네. 결국 이제 로봇 팔든 뭘 팔든 돈 벌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큰가? 산업용 로봇은 연간 한 500억 불 정도 시장 됩니다. 그거야 뭐 큰 건 우리 이미 알고 있고. 네네. 예. 서비스용 로봇은 그거보다 약간 작은 한 400억 불 정도 수준까지 아직은 커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성장률이 굉장히 좋고요. 예를 들면 서빙해 주는 로봇 그런 거예요? 서비스용 로봇이라는 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전문 서비스, 군용, 의료 이런 것들도 포함됩니다.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약간 뭐랄까 서빙해 주는 로봇 이런 거는 그렇게 큰 시장도 아니고 그렇게 돈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근데 군용, 의료 그리고 말씀드린 드론 쪽은 제 생각에는 굉장히 소수의 그런 과점 기업들이 플레이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익 측면에서 돈 버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좋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투자를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런 군용 드론 관련된 기업뿐만 아니라 네. 아직은 그래도 이쪽이 좀 산업용 로봇이 실제로 투자 대상 중에서는 그나마 좀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존재하는 시장이니까. 네네. 예. 그래서 ETF 같은 거를 보시면 그래도 약간 인공지능 그리고 드론 쪽에 조금 많이 비중이 올라 높은 그런 ETF를 좀 추천드리는데 예. 뭐 글로벌 X 로보틱스 앤 인공지능 AI ETF 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봇 산업이 이제 흥하게 된 가장 큰 결정적인 계기가 인공지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공지능의 핵심 주식이라고 하면 뭐 다들 워낙 유명한 엔비디아. 네. 이 ETF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종목이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뭐 산업 로봇 기업들도 들어가 있지만 결국 돌고 돌아서 결국 엔비디아 나오군요. 그래서 그렇게 뭐 생각하셔도 또 무방합니다. 네. 근데 이제 경쟁 ETF로 볼 수 있는 뭐 로보 ETF나 아니면 iShares ETF 다른 회사들의 ETF를 봤을 때는 예. 아직은 로봇 산업에 대한 뭔가 컨셉 이런 개념들이 전통적인 산업 로봇 시절에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쪽을 로봇 ETF라고도 네. 해도 다 들여다보면 담는 종목이 다 다르더라. 네, 약간 좀 기계 산업 로봇 이쪽에 좀 치우쳐 있는 거죠. 그렇지만 뭐 글로벌 X 같은 뭐 경우는 회사들 네. 담아 있어요. 네네 그런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X 로보틱스 앤 AI 인공지능 ETF는 예. 제가 보고 있는 현대적인 로보틱스 인공지능 쪽에 뭔가 좀 더 적합하게 종목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ETF 뭐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 안에 있는 종목들 어떤 건지 좀 투자는 뭐 ETF로 하더라도 네, 엔비디아 대표적으로 가장 비중이 많습니다.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예. 주식 그리고 뭐 일본 산업 로봇 주식들도 당연히 있어요. 환학, 야스카와 일렉트릭스 아니면 뭐 ABB 예. 이런 종목들이 있어서 산업 로봇도 비중도 많은데 또 좀 비중이 높은 종목은 그 일본의 키엔스. 키엔스는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센서 만드는 회사거든요. 예.
이게 또 센서를 또 인공지능이랑 또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란 거는 들어온 데이터를 뭔가 분석해서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이제 아웃풋을 자동으로 내는 거거든요. 네, 네. 좋은 데이터, 좋은 인풋이 들어와야 돼요. 가비지 인, 가비지가 들어오면 가비지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네, 네. 좋은 인풋이 들어오면 좋게 컨트롤 할 수 있고 드론을 더 잘 날릴 수 있고 로봇을 더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로보틱스 산업과 인공지능이 발달하려면 좋은 센서도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키엔스라는 종목도 한 8% 정도 비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비중 네. 조절은 시가총액 비중으로 합니까? 예를 들면 엔비디아와 네. 키엔스 네. 각각 몇 큰술씩 담아야 되지 ETF에? 라고 할 때 글로벌 엑스 예. 로보틱스 AI ETF 같은 경우는 한 상위 20개 종목이 전체에서 한 90% 정도 차지하고 예. 있거든요. 그 예. 말은 종목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다 비슷한 비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아, 9% 정도. 시가총액이 얼마든 간에. 네네. 예. 가장 낮은 종목도 한 5% 정도. 그래서 굉장히 균일하게 들어가 각각 있습니다. 각각 한 숟갈씩만. 네. 네. 아마 이제 뭐 어느 한 종목이 많이 오르고 내리고 하면 이제 리밸런싱을 하겠죠. 하겠죠. 네. 그렇지만 대부분의 종목을 비슷한 비중으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뜰 것도 같고 재미있는 산업이긴 한데 네. 저는 가끔씩 보면 그래 그거 뭐 아무나 못 만들지. 예를 들면 뭐 전투기 로키드 마틴이라고 합니까? 네네네. 뭐 아무나 못 만들지. 그렇죠. 그런데 그 회사 주가 좋은가 생각해 보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로봇 회사들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렇지 않을 종목들을 고르면 좋은 게 좋은데 우리 투자자들은.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약간 록히드 마틴이나 노스룹 그루먼 같은 경우는 좀 방산 업체로 많이 분류가 되기 때문에 예. 무인 드론 이런 로보틱스 쪽도 영향을 받겠지만 방위비, 미국의 국방비 또, 네. 또 어찌 보면 또 뭔가 세계적인 정세 이런 거에도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로봇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로봇 기업을 고를 때도 뭔가 좀 플랫폼 경쟁력이 있는 회사. 그런 거 찾는 네, 그런 거를 찾는 예.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산업용 로봇 중에서는 근데 그런 기업을 좀 찾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산업용 로봇은 이미 좀 많이 경쟁도 치열하고. 그럼요. 중국 같은 나라에서 뭔가 외국 기업을 인수해가지고 쿠카 대표적이죠. 예. 자기네 나라에서 키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수밖에 없어서 장기적으로 좋은 투자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신기하기는. 로봇 청소기가 더 신기해요. 네이버보다. 아, 네네네. 네이버 이거 뭐 초록색 창이 뭐. 네, 로봇 청소기는 네, 정말 로봇 신기한데. 로봇 청소기 종목도 저 뭐 개별적 개인적으로 돈은 어디서 버는가 생각해 보면 로봇 청소기는 힘들겠다 벌기가. 네. 그래서 이게 예. 약간 좀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딱 떠오르는 거는 비상장이긴 하지만 DJI 중국의 드론 회사인데 이런 예. 회사들은. 뭔가 날아다니는 로봇, 드론의 플랫폼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그래요? 봅니다. 네. 드론도 플랫폼이 필요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드론도 보면은 이게 드론을 사용해서 뭔가 서비스를 해주는 드론 서비스 회사들이 요즘 많이 크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회사들이 구매하는 해서 뭔가 응용해서 쓰는 드론은 뭐 DJI 드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DJI 같은 경우는 그 자기들 인공지능 기능을 접목해서 사용자가 굉장히 쉽게 드론에 대해서 뭔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플랫폼을 같이 제공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DJI 드론을 구입해서 뭐 택배용으로 이렇게 뭐 테스트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농장 같은데 이제 뭐죠 그 제초제 이런 거 뿌리는 것들도 많이 이렇게 가서 쓰거든요. 그래서 네, 네. 뭔가 날아다니는 로봇 드론 시대의 플랫폼이다라고 하면 DJI 같은 기업들이 제 생각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고요. 뭐 정해진 것 같지는 않지만도 올해 안으로 상장 계획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바라건대 뭐 저희 그 글로벌 엑스 로보틱스 ETF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런 날아다니는 로봇의 시대가 온다. DJI가 예. 상장했다. 한다. 예. 그렇게 했을 때 아마도 ETF에 편입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드론 팔아서 한 개에 뭐 30만 원 이렇게 파는 거 모델 말고 어떤 모델이 있을까요? 말씀하셨던 드론의 플랫폼이라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택배 같은 거랑 좀 연동, 배달 이런 쪽이랑 연동을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드론을 파는 게 아니라? 그렇죠. 드론 운영 시스템을 이 더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냥 저희 상상입니다. 배달의 민족인데 DJI랑 협업해가지고 드론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는 거죠.
아예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제품과 서비스를 결합해서 팔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일반인한테 안 네. 팔고 배달의 민족에서는 음식 주문을 받고 예. DJI에서는 드론 그 배송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 뭐 인프라도 갖춰야 되고 뭔가 규제 관련된 그런 허들이 좀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그 부산항 관련된 뉴스에서 보셨듯이 드론이 배달을 했다 인건비 엄청나게 세이브할 수 있고 뭐 1년 365일 주 7일 하루 24시간 쉬지 네. 않고 일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비용이나 이런 시간 단축 측면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한 시장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은 그러면 재밌는 이야기 하나만 더 해주고 가세요. 요즘 트렌드 로봇 트렌드 뭐 인공지능 트렌드 중에 투자 대상은 아직은 네. 개별 기업 찾아서 보기 그러니 ETF들 중에 특징들이 다양하니까 예, 뭐 ETF도 아니 또 개별 종목 하나 또 말씀드리면 예. 이건 그냥 뭐 저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건데 뭐 제가 뭐 얼마 전에도 말씀 딴 데서 말한 것 같은데 그 요즘 동네 그 뭐죠 가게 가보시면 아이스크림 가게 혹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혹시 가보셨나요? 저희 동네도 하나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저희 동네 하나 있어서 갔는데 저 처음에 모르고 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아이스크림 해서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네. 이 무인인 거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딱 구석을 이렇게 내 구석을 봤더니 CCTV가 있어요. 왜 우리는 무인이면 왜 CCTV를 볼까요? 아, 제가 절대 그거 가져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신기하잖아요. 근데 네. 이게 보면 CCTV 하이크 비전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CCTV가 옛날에는 CCTV라고 하면 뭔가 이 사고가 나면 사후적으로 까보는 게 CCTV였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런 CCTV는 아이스크림 가게 누가 문 열고 제가 들어왔어요. 저 얼굴을 인식합니다. 네. 제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제 얼굴은 인식을 해요. 그럼 제가 돌아다니면 제가 돌아다니는 거 알죠. 제가 어떤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 몇 개 꺼냈어요. 그럼 몇 개 꺼낸지 다 세고 있어요. CCTV가. 아. 그냥 나가잖아요. 네. 곧바로 자동으로 지가 경찰서에 신고해요. 저희 그 제가 갔던 그 가게 문에도 네. 누구 한 명 붙어 있었어요. 아이스크림 들고 나갔다고. 계산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CCTV가 그냥 좀 이제 그냥 화면만 녹화하는 기능이었는데 지금은 예. CCTV가 사람 뭐 두세 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걔는 거기서 그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게 인공지능과 CCTV가 결합을 해서 이것도 어찌 보면 CCTV가 로봇인 거죠. 가게를 운영하는 로봇. 네.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고 이게 은근히 중국 기업들이 이런 쪽에 경쟁력이 있어요. 하이크비전도 그렇고 음성 인식하는 회사 아니면 뭐 3D 맵 만드는 이런 회사들이 중국이 은근히 인공지능 관련돼서 소프트웨어 기술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쪽에도 투자를 해보시면 네,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어찌 보면 그런 것부터 바뀔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로보틱스 AI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시장은 조금 좀 어제 불안감 때문에 재밌는 얘기 들으면서도 혹시 선물 빠지는 거 아닌가 보질 게 있는 것 같은데 살짝 국채 금리도 좀 올라가면서 선물도 좀 빠져서 이제 음전환하는 것 같고 그러네요. 잠시 후에 장우석 본부장님 오시면 장 본부장님도 사실은 뭐 매일매일 시황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자는 말씀 주로 하고 가십니다만 제가 뭐 시황에 대해서 뭐 전문가는 예. 아니지만 좀 조금 그냥 밸류에이션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래도 이 로봇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은 괜찮아요. 특히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 어찌 보면 아까 제가 이렇게 초반에 이 경기 사이클 영향을 받는다라는 예. 말씀을 드려서 구조적인 성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별로일 수도 있지만 산업용 로봇은 지금 사이클이 좋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예. 상승 사이클로 들어간다는 거죠. 설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잠깐 돌아보면 지난 한 3년 동안 설비 투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산업 로봇 관점에서 봤을 때 수주가 피크였던 시기가 2017년만 2018년 초예요. 네. 그 이후로 3년 동안 지금 힘든 시기를 이제 다 지났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환학. 환학? 네. 네. 환학, 뭐 야스카, 네. 일본의 로봇. 대부분의 예, 예. 기업 산업용 로봇 기계 기업들이 힘든 시기를 지났죠. 왜 2, 3년 동안 왜 설비 투자가 좋은지 2019년 때 생각해 보시면 이제 그 18년, 19년 네. 미국이랑 중국이랑 엄청 싸웠잖아요. 그 예. 무역 분쟁도 많이 하고 아무튼 뭐 서로 막 그러다가 이제 좀 좋아지나 했는데 2020년에 좋아질 뻔 하다가 예. 예, 코로나 한번 예,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3년 동안 이 산업용 로봇 쪽에서 설비 투자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예. 근데 기계란 거, 로봇이라는 건 쓰다 보면 달아요. 그렇죠. 유지하기 위한 투자락도 최소한의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과소 투자된 그런 설비 투자가 이제 저는 돌아올 거다라 보고 있고, 그 증거로 일본의 그런 공작 기계 주문, 네. 일본이 수주를 받는 거예요. 일본이란 나라가. 그게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작년 11월, 12월에 거의 3년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예. 아직은 그 총액은 낮아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사이클이 돌아왔다고 보고, 이게 저는 한 적어도 한 2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산업용 로봇은 구조적인 성장보다는 앞으로 향후 한 1년, 2년의 기간 동안 시클리컬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것 같고, 네. 특히 뭐 밸류에이션도 좀 싸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찌 보면 지금 좀 뭔가 아주 고성장하는 주식에 대해서 어떤 분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계시다라고 했을 때는 좀 다른 좀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환학 이외에 뭐 다른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고 공부할 만한 좋은 산업용 로봇 쪽에는 뭐 있어요? 꿈과 대부분 희망을 대부분 일본 아니고. 기업들이에요. 환학, 뭐 야스카 일렉트릭 아니면 또 환학이랑 야스카는 비슷해요. 예. 산업 로봇 회사에서. 근데 조금 더 재밌는 거는 좀 작은 기업이긴 하죠. 일본이 또 그런 기계 부품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예. 뭐 하브닉 드라이브 같은 감속기 만드는 회사, 뭐 나브테스코 이런 회사들도 아주 기업의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뭔가 그런 로봇의 핵심 기계 부품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나브테스코랑 그 하브닉 드라이브 같은 회사들이 그쪽 감속기 시장의 점유율이 두 개 합하면 거의 한 70% 이상 될 겁니다. 전 세계. 예. 거의 뭐 장악하고 있다고 봐도 돼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런 사이클에 대해서 좀 업사이클을 왔을 때 이제 수주가 쏟아지는 그런 것도 예. 있어서 약간 주식의 그 베타라고 하죠. 이 변동폭 상승 크기도 굉장히 예. 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재밌는 기업들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 글로벌 로보틱스와 인공지능에 대해서 요즘 분위기들 쭉 잘 살펴봤습니다. 미래세대우의 권영배 팀장님. 요즘 미래세대우에서 4시 프로그램 재밌게 하더군요. 뭐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자주 보셨나요? 아니, 그럼요. 예. 댓글 좀 남겨 주세요. 네. 좀 점잖게 말씀하시네요. 봤으면 봤다고 티를 좀 내야지, 친구야. 이제 이런 이야기들. 네. 권영배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